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포트에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종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루키를 잡아라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이제 아침에 이제 어제 얘기해 주셨던 국일 제지가 좀 밀려가지고 걱정했는데 거의 다 낙폭 다 축소한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AS 부탁드려요. 네, 일단은 국일 제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 그래핀 관련된 이슈를 보유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자회사 국일 그래핀이 이 그래핀 제조 장비에 대해서 이 티타늄 2K 이 6나노미터짜리를 새롭게 개발을 성공했다라는 그런 이제 이슈가 나왔고, 그러면서 이 효율성이 개선이 됐고 이 매출 발생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집된 물량들이 살아 있느냐 아니면 죽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 들어왔었던 물량, 그 다음에 어제도 실질적으로 털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대로 현재 이 물량들은 다 살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만 전체적인 이 큰 물량 자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추세를 잡고 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는 한 무난하게 또 다시 한번 이 급등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여져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안내드렸던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긍정적인 관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일 제지 손절가를 이탈하는지 잘 체크해 보시면서 목표가까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이제 마이너스 다 회복했습니다. 딱 보합까지 올라와 있는 국일 제지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장 봐야 될 슈퍼 루키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은 최근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키다리 스튜디오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도 트렌드를 타는 그런 김영일 전문가인데요. 키다리 스튜디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웹소설, 그 다음에 웹툰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콘텐츠 관련주들이 시작이 나왔던 부분들, 역시나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경우에도 웹툰으로 시작된 드라마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이 빈살만 왕세자가 카카오 엔터에 8천억 규모의 투자를 또 논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해서 시장의 한 차례 기대감이 상당히 차올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컨텐츠 그리고 이 앞으로 이 웹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이 커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어느 정도 성장성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최대 실적을 달성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구간입니다. 그러면서 이 글로벌 웹툰 시장에 K웹툰이 또 상당히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성장성은 마찬가지로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구간을 보게 되면 최근에 바닥에서 이제서야 이 강한 거래량이 들어온 다음에 다시 한번 추세를 갖춰 나가는 그런 구간에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최근에 이 물량이 상당히 잘 들어와 줬기 때문에 급등에 대한 힘은 충분히 또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때문에 현재가 이하에서 매수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가는 이전 고점 수준이죠. 9,700원, 손절가는 7,000원 수준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키다리 스튜디오 진짜 굉장히 치솟는 그런 모습입니다. 6%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용들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는 오늘 키다리 스튜디오, 안 그래도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키다리 스튜디오도 같이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8,88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현재가 이하에서 매수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목표가 9,700원, 손절가 7,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 키다리 스튜디오였습니다.